의약품의 점자와 QR코드 표시 의무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30일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 용기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위한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유효기간과 의약품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검색 기능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품목별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등에 탑재된 QR코드 인식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의약품 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